자, 반갑습니다. 국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몇 번째 시간이냐면 7, 8, 아 너무 좀 얇지 않아? 7, 8 차시고요. 교과서는 112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117쪽까지고 찾은 자료를 정리, 알기 쉽게 표현하기입니다. 오늘도 사랑스러운 너구리한테 인사를 한번 하죠. 안녕, 안녕. 근데 방구를 뿡뿡 끼면서 레이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확진자가 다시 늘어났어, 어제. 그래서 너 오랜만에 마스크를 한번 써봅시다. 너무, 요즘에 마스크를 통안 쓰고 다닌 것 같아, 너 너구리. 그러면은, 코로나의 위험이 있으니까 마스크를 잘 씁시다. 알았죠? 역시. 미안해. 눈동자는 지나지 않을게. 자, 너도 써. 자, 좋습니다. 찬원이가 찾은 건강 달리기와 관련한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랬어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동 비만을 21세기의 최대 건강 문제 하나로 꼽고 있어요. 여러분 살 빼야 된대요. 한국도 나도 선생님도 빼야 돼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중고 비만 학생은 100명당 17.3명. 그럼 제법 많은 거거든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건강 달리기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날마다 적절한 시간을 정해 1.6km, 1600m 정도인데 그렇게 멀지 길진 않아요.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관찰한 땡땡 대학의 땡 박사는 이 학교 학생들에게는 비만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미국의 일리노이즈의 한 학교 역시 건강 달리기로 한 학교를 시작합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물론 건강은 물론 집중력 또한 향상되었고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땡땡 신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뉴스에도 나오네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건강 달리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땡땡땡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이제 기자가 얘기하지.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 아침 8시부터 학생 40명이 모여 있습니다. 가벼운 체조로 몸을 푼 뒤에 이어지는 달리기 수업. 체육관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땡땡 초등학교 건강 달리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도 하고 있어요. 딱 봐도 선생님이 이 친구의 목소리는 알수 있을 것 같아. 아침마다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상쾌해요. 그래서 공부가 더잘 돼요. 5학년 땡땡땡 어린입니다. 땡땡 초등학교 다시 이제 클로징 뉴스를 하고 있어요. 이 학교에서는 3년마다 학생 100명이 꾸준히 건강 달리기를 시작하여 비만 학생이 해마다 14명, 9명, 4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꾸준히 할수록 건강 효과가 크다고 땡땡 방송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를 뭐 이렇게 첫 번째는 신문 기사고 두 번째는 뭐 TV 뉴스 기사를 찾아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서 써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자료는 어디서 찾았는지, 두 번째 자료는 어디서 찾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료는 간은 어디서 찾았어요? 간은 신문 기사죠. 신문 기사이고 나는 뭐예요? 나는 달새뉴인데 나는 죄송합니다. 텔레비전 방송 뉴스 보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보드 아니고 보도 보도어 아니고요. 자료를 쉽게 읽을 수 있나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너무 이렇게 줄글로 막 써 있잖아. 줄글로 막써 있어서, 이게 말과 글로 많이 써 있으면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지. 이걸 선생님처럼 천천히 읽어야 읽을 수 있는데, 친구들 발표할 때 이런 거딱 던져주면 쉽게 이해 되겠냐고. 잘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과 말이 많아서 그래요. 쉽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걸 다 말과 글로 하니까 말과 아이고야 말고가 아니고 말과 글로만 설명해서 한 번에 알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료를 읽기 쉽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히 읽을 수 있도록 요약해야 돼요. 간단히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요약합니다. 그리고 요약해서 발표를 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 찬원이는 자료를 찾아 읽고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찬원이가 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줄인 거야. 세계보건기구는 아동 비만은 21세기 최대 건강 문제 하나. 교육부에서는 비만은 이만큼.
효과는 비만 문제, 집중력, 우울증, 불안감. 얘는 뭐가 있어? 초등학교 줄었어.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요약을 했지. 읽기식에 요약을 했고, 읽기식에 요약하려면 표나 도표 같은 게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어떻게 했나요? 읽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표나 도표를 사용해야지. 표나 도표를 이용해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천원이는 찾은 자료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아, 이거 되게 눈으로 쏙 보이게, 그치? 지금 우리는 비만 학생 수가 17. 몇 퍼센트라 했잖아. 그러니까 100명 중에 17명 정도 얘가 천원인가 봐, 그치? 효과는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이제 해결하면 건강해진다. 빠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뭔가 PPT나 이런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한 번에 하면은, 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죠. 건강 문제는 원그래프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한 번에 보일 수 있게, 도표로 나타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100명당 비만 학생 수를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아하, 나타냈습니다. 뭐 이걸 원그래프라고 써도 되겠죠. 원그래프라고 써도 효과는 어떻게 했냐면 간결하게 줄였어요. 그렇죠? 내용을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그죠? 줄였죠. 그리고 도형과 선 그리고 화살표를 이용해 서로 연결했습니다. 그죠? 연결해서 보여주었어요. 이거 PPT야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까닭은 무엇이냐면 직관적으로 한 번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글 줄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글을 읽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나타낼 수 있다. 중요한 낱말. 그리고 그림이나 도표 되게 중요하죠. 이해하기 쉽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 지우개 친구, 연필 친구. 연필 친구가 이렇게 메가폰까지 쓰면은 지우개 친구가 귀에서 피나면 어떡하지? 찾은 자료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쓰면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간단하게 요약하자. 직접 보려면 사진이나 그림, 간단하게 보려면 차례나 단계, 빰빰빰, 도표로 나타내면 좋다. 그래프, 그죠? 어떻게 나타낼까? 공간에 자료를 배치하고 그림, 글씨, 도표 크기를 결정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111에서 5에서 찾아 정리한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했냐면,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뭐 해볼까? 식물 기르기 해볼까? 식물 기르기? 어떤 내용을 할까요? 미세먼지 먹는 식물은 무엇? 공기청정기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이걸로 한번 해볼까?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미세먼지 먹는 식물은 무엇? 이렇게 검색하면 되나? 자, 이 기사였는데, 여기 기사 미세먼지 먹는 식물은 무엇? 공기청정기 필요 없어요. 이거였죠. 바이오월 잡아준다고요? 아, 여기 나오네.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렇죠? 파키라, 백랑금, 멕시코 소철, 박쥐란, 율마.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럼 얘를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도 이제 찾은 자료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두껍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 쓴 다음에 여기다 글씨로 쓰는 게 낫겠죠? 글씨로 한번 써보면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 기르기 이렇게 해놓고 글씨가 좀 커야 될 것 같기도 하지.
글씨가 여기서 한 번에 커지지 않네. 그냥 뭐 이렇게 놔둬야지 뭐. 좀 작더라도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사진을 선생님이 지금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글씨로 하겠습니다. 글씨로 일단 해서 얘는 파란색으로 해볼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글씨를 조금 크게 해볼까? 이 정도?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식물의 종류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제 약간 이렇게 나가는 느낌으로 네 개만 써볼까? 네 개만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나 하고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아유 그림이 이상하다. 좀 더 깔끔하게 하면 좋을 텐데 선생님이 지금 깔끔하게 못해가지고. 자, 어떤 그게 있냐면 파키라. 파키라 선생님 사실 몰라요 파키라가 뭔지. 일단 써야지. 파.. 오,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파키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백랑금. 백랑금이야. 백랑금 멕시코 소철. 백랑금 멕시코 소철. 백랑금 그 다음에 멕시코 소철. 멕시코 맥자 어이 아니야 맥자? 아! 이 색깔이 없어졌어. 멕시코 소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뭐야, 박쥐란. 이름이 박쥐란이야. 박쥐란 무엇인가 뭐 그런 건가?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111 이거 저기 뭐야 이 111 쪽에 5번에 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채워넣으면 훨씬 더 이쁠 뻔했는데 선생님이 좀 그렇게 예쁘게 하지 못했지. 알기 쉽게 표현한 자료를 검토해 봅시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했는가? 아, 나 잘했는데. 아, 이거 내가 평가하는 거니까 잘했다고 해야지. 그죠? 설명하는 대상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잘 타는. 선생님, 표로 했으니까. 표로 했어요, 표로. 아, 근데 사진을 안 넣었어. 아, 사진을 안 넣었으니까. 이건 세모. 간단하게 나타냈죠. 이거는 나. 보기 쉽게 배치했는가? 이건 잘하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선생님 이걸 쓰면 될 것 같아. 뭐라 쓰면. 사진을 첨부하면 어때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좋을 것 같다. 사진을 첨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검토한 내용을 참고해 자료를 고쳐봅시다. 아, 그러면 선생님은 사진을 좀 첨부를 하면 되나? 다음 시간에 뭐 이거 발표하는 거 없나요? 발표하는 거 없네. 아이 참. 그래도 사진을 넣긴 귀찮네. 자, 연필 친구예요. 자료를 알기 쉽게 표현하려면 자료를 처음 보는 사람도 중요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딱 선생님도 실내 공과 공기 정화에 도움되는 식물 만들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딱 알기는 쉬운데 그죠? 오늘 이렇게 길지 않네요. 그죠? 나 혼자만 그런가? 자, 우리 반 친구들 오늘 한 거 같이 요약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안녕. 건강 조심하세요.